요! 안녕하십니까. 상시비 구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1932년 1월 8일에 이봉창 의사는 히로히토 덴노에게 폭탄을 투척했는데요. 이 폭탄이 터지긴 터졌는데 다른 마차에다 던지는 바람에 히로히토 덴노를 암살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아주 만약에 이봉창 의사가 히로히토 덴노에게 제대로 폭탄을 던져서 의거가 성공했다면 이 세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덴노가 어떤 사람이 될지 한번 보자고요. 당시에는 아키토 덴노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키토 덴노가 장남인데 태어나지 않으니까 덴노의 후계자는 아마 동생이 될 것 같아요. 지치부노미야 야스히토 친왕이라고 동생이 있는데 이 사람이 덴노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골 때립니다. 당시에는 일본 제1사단 보병 제3연대의 중대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인 신분이 갑자기 국가 원수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황도파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당시 일본 육군에는 크게 두 가지의 군벌이 있었습니다. 황도파와 통제파. 황도파는 덴노가 직접 국가를 다스 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수련을 주적으로 삼았던 군부였고요. 통제파는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와 입헌군주제 유지 강화를 주장했던 군파벌이었어요. 실제 역사에서는 통제파가 권력 싸움에서 이기는 바람에 통제파가 권력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서는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황도파가 이길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겠지만 야스히토 친왕이 덴노가 됨에 따라서 황도파가 자신감을 느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개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8월의 아이자와 사건이나 226 사건 등을 터뜨리면서 권력 장악을 노렸거든요. 아마 황도파의 쿠데타 시도가 좀 여러 번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쿠데타 실패 등으로 인해 황도파가 몰락하는 건 기정사실이겠지만 일본 정치가 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결과를 낼 것 같습니다. 일본의 한민족에 대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당시 1932년에는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붕괴하고 세계 대공황까지 터지게 되면서 일본의 한반도 식민 정치의 변화가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문화 통치에서 민족 말살 통치로 전환되던 시기였는데요. 근데 아마 이봉창 의사가 의거를 성공하게 된다면 정말 끔찍한 학살의 장이 한반도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총리도 아니고 덴노를 죽였는데요. 그에 대한 보복으로 몇십만, 몇백만에 달하는 제노사이드가 발생할 텐데요. 이거는 나치가 감행했던 유대인 말살을 버금가는 제노사이드로 발전할 것 같아요. 또 관동 대지진 때와 마찬가지로 자경단이 난립하면서 많은 한국인이 목숨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다만 이런 학살은 또 다른 혁명의 씨앗을 가져올 텐데요. 일단 당시 임시정부의 상태를 좀 보자고요. 당시 임시정부는 엄청난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자금난이나 인력난도 발생하고 있었고 내부 분열도 있었어요. 근데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성공함에 따라서 한인애국단으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 같은데요. 제2의 이봉창, 제3의 이봉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일본의 탄압과 무자비한 학살이 이어지면 더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윤봉길 의사의 의거 전까지는 자금난에 시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중국은 윤봉길 의사 의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인들을 불법 체류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한정 농민 간의 싸움이었던 만보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감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근데 그걸 바꿔준 게 윤봉길 의사 의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제스가 돈 지원하고 물자 지원해서 임시정부가 살아남은 건데 그전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중일전쟁도 안 난 시점이고요. 다만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성공함에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여기서 다른 후원자가 생길 수도 있겠죠. 저는 아마 소련이 유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은 더욱더 정치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일단 국가원수가 죽었고 군부 대립이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군국주의가 엄청나게 심할 것 같아요. 아마 현실 역사보다도 더 군국주의가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일전쟁도 더 먼저 일어날 것 같고요. 아무튼 진짜 전쟁에 미쳐있는 일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태평양 전쟁 때 어쩌면 본토 항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말 무수한 사망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 역사보다도 훨씬 처참하고 끔찍한 역사가 흘러가겠죠. 특히나 이렇게 되면 몰락작전이 시행될 것 같은데요. 핵폭탄 10방에 병력 110만명이 동원되면서 일본 열도가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와우. 다만 일본으로서는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야스히토 덴노가요 무다구치 레니아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해요. 실제로 도조 히데키한테 치지 마사노부하고 무다구치 레니아를 쓰지 말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무다구치 레니아가 예편되게 되면 임팔 작전 같은 미친 작전은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남아는 일본이 몇 개월 정도 더 점령할 수 있겠네요. 끔찍한 전쟁 이후에 일본은 다시 재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핵폭탄이 10개나 맞고 또 제초제가 전국에 뿌려지는 바람에 일본 국토가 자정 능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각종 오염물질도 전국에 뿌려질 텐데 이렇게 되면 농사짓기도 어렵고 환경 오염 문제도 매우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 피해도 상상 그 이상이 될 것 같아서 훗날 한국 전쟁이 퍼진다 한들 일본의 재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몰락 작전이 시행되어 버리면 야스히토 덴노도 폐위될 것 같고 일본이 독일과 마찬가지로 연합국에 의해 갈기갈기 분할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나비 효과가 어떤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성공한다면 일본은 실제 역사보다 더 심각한 군국주의로 인해서 더 미쳐 돌아갈 것 같은데요. 각종 전쟁을 일으키고 역사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제노사이드를 일으키겠지만 톡톡히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봉창 의사가 의거를 성공한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